우리 사회에 그 파장을 줬던 충격을 줬던 그런 근데 사건입니다. 아들이 또 나이가 36살인데 엄마가 때린다고 2167대를 맞고 죽은 사건이에요. 방송국하고 현장 그러니까 시끌시끌했었어요. 갔었어요 저는. 그죠? 네, 이거 엄청 시끄러웠어요. 네. 엄마는 코로나 전국이라 면회를 못 가. 수사 못 해. 주지를 수사하려더니 자살해 버렸어. 참 사건 이게 꼬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엄마는 왜 그렇게 그 죽을지도 모를 만큼 2167대를 때렸느냐. 장천가의 맛있는 된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천가 된장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다 아시죠? 전통 방식으로 된장 만드는데요. 100% 국산 콩을 참나무 장작불로 가마솥에다가 삶아가지고 해풍에다가 한 달 이상 말린 메주를 사용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천일염을 사용해서 된장을 3년 이상 숙성한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무방부제, 무보존제, 무산화제 원칙을 지키면서 만든다고 하니까 맛과 영양 동시에 잡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된장에다가요 양파, 고추, 감자, 두부 넣고 된장찌개 빠글빠글 끓여서 먹으면 이거 뭐 기가 막히죠. 가격은 1kg에 22,000원, 2kg에 40,000원이고요. 된장뿐만 아니라 청국장, 표고버섯 된장, 간장도 있습니다.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드시는 거 꺼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장천가 청국장이 냄새가 심하지 않습니다. 장천가 된장으로 오늘 저녁에는 보글보글 맛있는 된장찌개 한번 끓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요 사건은 아마 염 교수님도 이거 들었을걸? 인터뷰 아니에요? 이거 저 엄마가 자식을 네. 속된 말로 정확하게 2167대를 두들겨 패서 죽였어 엄마가. 네. 근데 그 아들이 또 나이가 36살인데 엄마가 때린다고 그냥 그대로 맞아가지고 2167대를 맞고 죽은 사건이에요. 이게 방송국하고 현장 이거 시끌시끌했었어요. 갔었어요 저는. 그죠? 네, 이거 네, 엄청 시끄러웠어요. 네, 장난 아니었어요 이거. 아, 이제 뭐 이거는 뭐 제목 얘기해도 돼요. 청도 사찰 사망 사건이에요. 사망 사건이라고 그냥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하는데 살인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때려서 죽인 건데 살인이지. 이게 발생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8월 28일 네. 한여름이죠. 네. 야, 한여름은 넘었겠다 이제. 근데 지금이나 이제 우리 한여름 얘기하는데 청도면 한여름 맞죠. 경북 청도군 이서면 소재에 있는 한 사찰에서 그 당시에 어머니는 쉬운 6살이에요. 아. 56세 어머니가 아들 36살. 그러니까 네, 맞아요. 20살이 난 거예요, 20살에. 그죠? 예, 네, 어린. 아들을 그 사찰에, 그 사찰의 주지한테서 건네받은 대나무 막대기예요. 그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1m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죽비가 아니에요. 아유, 그게 뭔 죽비예요, 그게. 네, 우리 죽비라면 대체로 이 죽비는 끝부분이 갈라져 있어서 때리면 소리만 빡! 빡빡 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 우리 죽비 맞아봤잖아요. 네. 근데 이건 그 죽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통 대나무 막대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디가 있는 또 강도가 단단한 그 이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또 중간에 그 이제 아마 CCTV 보면은 중간에 맞다가 너무 아프니까 어머니를 밀치고 그 저 절 문 밖으로 그 찻방이라고죠. 다실. 찻방에서 얻어맞기 시작하는데 나가려고 그러는 걸 잡아 끌어가지고 놓고 밟아요 엄마가 또. 이런 것도 나오고 난 이거 보고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폭행해가지고 사망하게 했어요 네, 아들을. 네, 네. 시간대를 보면 8월 28일 날 16시 30분부터 19시까지 2시간 반에 걸쳐 두들겨 팹니다. 2시간 그러니까 2167대가 나오죠. 2시간 반 동안 때려가지고 아들이 의식을 잃은 게 19시 04분이에요. 그리고는 영원히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인데. 교수님 이렇게 잘게 많이 맞아도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이런 범행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그 사찰 내에 있는 차를 마시는 공간. 즉 말하면 네. 차방이에요. 차방. 네. 차방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는 아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네. 주거지에서 이제 아니 주지한테서 건네받은 네. 주지가 막대기 줘요. 그러니까 네, 주지도 네. 공범으로 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막대기 대나무 막대기로 2시간 30분에 걸쳐서 온몸을 때린 겁니다. 온몸을. 온몸을. 그게 정확하게 2167대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입니다. 교수님 좀 질문 또 죄송한데 이 대수는 어떻게 카운팅 했을까요? CCTV 동영상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 CCTV 동영상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일단이까 다 그거 보고 카운트 한 겁니다. 예. 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바닥에 엎어져서 있거나 기어가는 아들의 머리를 발로 밟기도 해요. 네, 네. 예, 이것도 나와요. 고통을 호소하면서 막 나가려고 시도까지 하는 거 이게 다 나옵니다. 네. 이 폭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폭행이 멈춘 거는 그나마도 주지가 그때쯤 들어와요. 19시경에. 아, 주지가. 그때 멈춰진 겁니다. 네. 그 이후에 멈추게 됐지만 이미 늦은 겁니다. 아. 기절한 상태 19시 03분에 이제 이거 딱 보니까 주지도 보고 하니까 이거 다급해졌거든. 아이쿠요. 사람 죽었거든. 네. 그러니까 주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119에다 도움 요청해. 119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또 다른 신도를 불러갖고 심폐소생술도 막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미 당일날 3시간 뒤인 22시경에 최종적으로 22시경에 사망합니다. 이 사망 원인은 네. 이렇게 나왔어요. 속발성 쇼크 및 좌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그 좀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는 멍이에요, 멍. 우리가 일반적으로 멍멍하죠. 네. 그 피하출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네. 법의학적 용어로는 네. 피하출혈이라고 그러는데 멍입니다. 즉 말하면 이제 멍이 이 사람은 신체 곳곳에 들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멍은 각 부위에서 서서히 혈액이 빠져나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네. 네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부위에. 네, 심한 경우에 이제 이 경우에 심장이 멈추는데 이걸 속발성 쇼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몸에 멍이 번져 있으면 혈액은 저 심장에서 펌핑해갖고 각각 그 뿜어주잖아요. 이게 온몸에 걸쳐서 다 새나가는 겁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발성 쇼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수사하는 사람들을 이게 쉽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출혈은 네. 안 발생했지만 외부로는. 외부로는 안 했지만 결국은 출혈이에요. 가일로 다 스며들어갔고. 밖으로는 피가 유출되진 않았지만 결국은 심장에서 펌핑돼갖고 나온 혈액이 온몸에 다 퍼져갖고 피가 흘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심장에 갈 피가 없어서 심장이 멎는다는 얘기죠. 뇌출혈이죠. 뇌출혈.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 멍 이게 온몸에 많거나 근육까지 깊이 또는 넓은 면적으로 멍이 들게 되면 심장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외부 충격으로 멍이 들면 한순간에 이제 피가 빠지는데 그 피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외부 충격으로 멍이 들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거 반대에는 원발성 쇼크라고 그러고 속발성 쇼크가 예, 예, 예.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잘 알 필요 없으시고요. 결론은 많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온몸에 그러니까 내 피부 내에서 출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들은 그 추후에 또 부검을 해봤더니 네. 이제 뭐 뇌출혈 증상도 있었다고 그래요. 머리도 뇌출혈 증상. 그럼 아까 좌멸 증후군 또 얘기했잖아요. 네. 좌멸 증후군. 네. 이것도 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장시간에 걸쳐서 어떤 무거운 물체에 이렇게 깔린 환자 있어요. 네. 그 환자를 그 압박하는 물체를 이렇게 갑자기 제거를 하면 발생하는 현상. 네. 그러니까 뭔가에 무겁게 눌려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확 제거해 버리면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이제 크러쉬 증후군 또 뭐 좌멸 증후군 압좌 증후군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거운 물체에 깔린 사람이 그거 이 압력하는 물체 압력원이라고 그러죠. 누르고 있던 그 물체를 오랫동안 못 치우면은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겠죠.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장애가 생긴다는 얘기는 눌린 부위에서 세포가 죽어요. 죽죠. 그 죽은 세포에서 뭐가 생성되냐면 칼슘이라든지 뭐 미오글로빈인가? 네. 뭐 그럴 겁니다. 뭐 그런 단백질이 이게 독소예요, 독소. 네. 이 죽은 부위에서 눌린 부위에서 이게 생성이 되는데 그때 누르고 있던 압력원을 갑자기 확 제거해 버리면 생긴 독소 이 그 눌린 부위에 그 생성돼 있던 독소 있잖아요. 이게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확 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좌멸 증후군 현상이 오면서 사망에 이르는 거. 그거 이제 좌멸 증후군. 이거 이런 경우가 제가 딱 한번 해봤어요. 딱 한번. 금고. 이 도둑놈이 엄청 큰 금고를 작업하다가 떨어뜨리면서 눌렸어요. 눌려. 금고에. 그 엎어져가지고 네. 등 쪽에 눌려서. 눌렸는데 그거 치우면 금방 일반적으로 괜찮잖아요. 얘 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 생쇼한다고 그랬어요. 아 도둑이. 이 새끼 도둑놈 새끼 생쇼한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좌멸 증후군이더라. 내가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눌린 부위에 세포가 죽으면서 독소가 발생하고 그 독소가 딱 눌린 부위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야. 네, 근데 갑자기 이 그 압력원을 확 제거를 하면
피가 쫙 통하면서 이 독소가 온몸으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오염물질. 그게 이제 쇼크를 유발하는 게 좌혈증후군이에요. 그때 이게 그 사람 죽는 게 별게 다 있어요. 그 도둑은 어떻게 됐어요, 교수님? 그 도둑은 살았죠. 죽진 않았어요. 흥분했네. 그때 제가 이제 좌혈증후군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몸에 너무 그러니까 온몸에 전체에 멍들은 마저 죽는다는 말 있죠. 맞아요. 그게 어떻게 얘기하면 속발성 쇼크예요. 네, 다 멍생. 피가 겉으로 흐르지 않았을 뿐이지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벗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2167대로 말해서 온몸을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속발성 쇼크가 오고 아들이 좌멸증후군이 온 거는 2시간 반 동안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서 하체나 이쪽이 그렇지. 다 마비된 거예요. 눌려서 예, 예, 스스로 무게. 예, 예. 그게 좌멸증후군을 유발한 걸로 보입니다. 아유. 어머니가 이게 폭행하는 거는 고스란히 CCTV에 찍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이제 수사 착수 이제 경위. 네. 자, 119에 불렀죠. 네. 119에 경찰이 당연히 신고했죠. 당연하겠죠. 온몸에 멍인데 그거 신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한 거고. 그러면 이 모자는 도대체 이 사찰에 왜 온 걸까? 이걸 조사해 봤어요, 경찰이. 그거부터 봐야죠. 예,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 사건 발생 10년 전부터 이 사찰의 주지 신도였대요. 아, 오래됐네요. 오래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이제 절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댕기던 아들도 이 사찰의 신도기도 하고 해서 같이 온 거고요. 네. 게다가 이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여성 아, 엄마가. 예, 예, 예. 그래서 남편하고 별거에 들어갑니다. 예. 별거에 들어가면서 남편한테 1,500만 원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1,000만 원을 주지한테 줘요. 어이구. 그 기속관 명목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들은 여기다 맡겨요. 아들은 그 출가 목적으로 데려다 놓은 걸로 보여요. 아, 출가 목적으로요? 출가 목적으로 그런 걸로 보여요. 그러고는 본인은 친정하고 사찰만 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거기 놔두고. 맡긴 거네, 아들. 근데 이제 아들이 뭐 왜 무슨 문제 때문에 여기 가냐면 아들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네 번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떨어질 때마다 어떤 한 과목이 일정한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전체 떨어지는 걸로 보는 과락. 이 과락이 참 위험하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교수님. 많이 보셨잖아요, 교수님. 과락으로 계속 실패를 되풀이했다는데 영어 같아요, 영어. 포기해라 이제. 네. 고만해라 하는 것 같은데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는 출가 목적으로 끌고 간 것 같은데 아들은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절에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락이 교수님 고과목 빼고 나머지 다 점수 위였다. 위라는 얘기죠. 학교 점수인데 왜 포기해? 그 참 약오르거든요. 네. 우리 박사 학위 받을 때 영어 통과 못하면 논문 쓸 자격도 안 주잖아. 똑같은 거지. 과락과 비슷한 거죠. 외국. 저 사찰 주지하고 엄마가 아마 이제 상담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출가를 엄마는 아들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주지 말을 끔찍하게 믿는 신도예요. 광신도죠 거의. 저 이 주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들은 절에 들어오지 않고 사회에 있었으면 이미 병으로 곧 병으로 죽을 거다. 아들이 절에 있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마 스님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흉한 말을 함부로 해.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데리고 간 아들이 가서 저 생활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 자기하고 비슷한 입장으로 온 사람들이 꽤 많은 절이에요. 그 좀 특이한 절이긴 합니다 이 절이. 그런데 네. 자기 아들이 가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종파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우리가 아는 그런 절이 아니에요. 아, 이거 이상하다 해서 자기 친구하고 카톡 주고받아요. 네. 그 메시지 주고받는데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종파는 극한 테스트를 폭력으로 한다. 때려서 한다. 두들겨 패면서 통제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 사찰 내 폭행에 대해서 신고한테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요. 이거 굉장히 절의 입장에서는 경계할 점이거든요. 그게 무슨 소림사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하다 들켰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휴대폰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뺏기도 하고 그래요. 핸드폰도 뺏고. 예. 그리고 이걸 먼저 발견한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 외부의 친구하고 막 때린다고 이거 문자 주고받은 걸 엄마가 발견했으면 엄마가 휴대폰 뺏으면 그만이지 그걸 주지한테 말합니다. 아휴. 그 주지한테 말하는 바람에 이게 뭐 시작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떡하냐. 공소사실 이거 관련돼서 보면요. 네. 실제로 이 사찰 내에서는 내부인들 간에 어떤 영적인 치료 등을 명목으로 한 폭행이 있었어요. 아, 영적 치료를 그 명목으로 한 폭행. 그다음에 나체 상태에 종교적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치고는. 나체를 왜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도 뭐 염교수나 나나 마하반야 팀이라 정통 불교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이게 마군이지 이게 뭐 나체, 뭐가 좀 이상해요. 이제 사망 사건이 나니까 예. 주지는 이거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해지잖아요. 예. 그걸로 곤란해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때리고 뭐 이러는 게 막 외부에 나 이미 막 나갔으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이거 나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제 이때 아들을 압박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 될 거를 예상해 두고 아들이 외부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 해서 그 친구가 뭐 어디 고발을 해 버리면 수사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거를 무마하게 할 목적으로 아들을 협박해 갖고 자기 엄마를 통해서 아들을 협박해 해가지고 네. 허위로 자필 진술서를 받은 그 내용이 뭐냐면 외부에 폭로한 내용 또는 폭로하기로 한 내용은 모두 내가 허구다. 내가 거짓말했다. 거다. 오히려 내가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거나 또 사찰의 여신도를 보고 내가 자유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모의하는 그런 짓을 나는 일삼은 나쁜 놈입니다 하는 식으로 자필 진술서를 받아요. 이거 뭐 이거를 하지도 않은 거를 36살 먹은 아들이 이렇게 쓸 때까 쓰는 입장이 됐다면 그간에 무슨 상황 사연이 있을까요? 이게 있었단 얘기죠. 아들이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한 게. 그리고 아들이 그걸 쓸 수밖에 없는 또 뭐 어떤 사유가 있겠죠. 예, 뭐가 있겠죠. 예. 하여튼 이런 걸 봐봐요. 이 진술서는 2020년 7월 중순부터 8월 27일 사이에 5번에 걸쳐서 많이도 쓰여져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써 자필로. 이게 지금 이상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마지막 5번째 8월 네. 27일 날 마지막 진술서를 아들이 자필 진술서를 쓰고 난 다음 날 아들을 폭행해서 사망하게 한 거예요. 에이.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쓰고서. 경찰이 4시간 분량의 CCTV로 확인해갖고 대수까지 센 거예요. 아, 다행히 맞고. 그런데 그 CCTV를 경찰이 정밀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네. 아들은 저항을 안 해요. 그냥 무릎 꿇고 엄마한테 돼지게 맞는 거예요. 그냥 용서를 구하는 모습만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막 도저히 못 맞겠으니까 나가려고 그런 거 끄집어들여서 네. 발로 밟는 게 네. 나오고요. 네. 오히려 저 아들이 저항을 안 하니까 이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네. 판단. 즉 말하면 엄마가 주장하는 훈육으로 봐가지고 죄명을 상해치사죄로 해서 검찰에 불구속 기소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봐요. 네. 짐작컨대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그렇죠.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해가지고 기소시에 15년 구형이에요. 아, 15년. 검찰 같은 경우는 네. 2021년도 8월 20일 날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이규철 부장판사가 했는데 경찰처럼 살해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상해치사죄로 보고 징역 7년 선고하는 선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죽일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 그 이르게 했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범행한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말하면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 네네. 따라서 예비죄, 예비로 의율한 상해치사죄 그걸로 이제 7년을 준 거죠. 당연히 검사 항소했겠죠. 그렇죠. 검사는 항소했어요. 대구 고등법원 제2형사부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않고요. 또 대법원도 당연히 또 상고한 검사 상고까지 기각을 해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7년으로 확정됩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경찰이라고 그러면 올고르다 말고. 2167대를 때렸다면 예, 예. 그 상태에서 온몸을 그렇게 때리고 부검 결과가 속발성 쇼크의 좌멸증후군이라면 저는 기소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일단은 살인에 이 정도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일단 의율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교수님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되든 안 되든 간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그런데 이제 또 뭐 그건 관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7년이 확정돼서 그때 상고 기각한 사람이 노태학 대법관이에요. 네. 2022년 3월 16일 날 노태학 그 대법관이 검사 상고 기각하면서 상해치사죄 죄명 확정 그다음에 징역 7년 확정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잃은 거잖아요. 졸지에 자기는 절에 간 적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의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아버님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2021년도에 방송 인터뷰하거든요. 아버지가 네, 네, 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건 당시에 주지 등 3명의 목격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 말리지 않았다. 진짜 안 말렸지. 안 말린 것도 네. 사실은 문제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아들이 상해치사로 사망할 경우 사찰 관계자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것도 한번 조사해달라. 이 아들이 엄마 손 붙잡고 절에 들어갔을 때 거기 앉아서 이제 입소 절차죠. 그러니까 네. 입사 절차인가 절이니까 입소죠. 예, 입소 네. 절차를 밟을 때 이 아들의 어떤 신변에 절에서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5천만 원을 이제 그 보험 수익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수익자를 이 주지의 아내로 막 해놔버렸어요. 여기는 사찰 관계자라고 하는데 주지 부인입니다. 말이 돼. 그러니까 이 입소한 아들의 신상에 지장이 있어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주지의 부인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거를 그 저 이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사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절에 들어와서 밥값을 해야 되냐. 그런데 네가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양봉을 하는 일이에요. 벌을 치는 일. 벌을 치려면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네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들으면서 특약으로 사망이 들어갔어. 그 사망은 5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 보험금은 절에서 넣어주니까 수익자도 절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었습니다. 무논리다 이건. 예, 뭐 하여튼 뭐 근데 이제 그 부분 관련돼서 아버지는 당연히 이의제기 할 수 있죠. 말도 안 결국 되네. 경찰이 그 부분 관련돼서 수사했지만 뭐 이때 수사 착수 막 하실 때는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이미 교도소에 구속 수감이 됐단 말이야. 엄마. 조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라 아예 안 돼. 안 되지 그때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못 했어요 이거. 참 묘하게 됐어요 이때. 그리고 이제 아 그렇게 안 되니까 주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 네. 그 신청을 시작을 했는데 이 주지는 또 네. 사찰 운영과 관련해서 내가 아무 문제 갖고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고 죽어버려요. 영상으로 유언을 남기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검찰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못 견디겠다. 나는 결백하다 하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고 죽어버려요. 그 바람에 자 코로나 전국이라 조사할 사람은 엄마와 주지거든요. 엄마는 코로나 전국이라 면회를 못 가. 조사 자체를 못 가는 거지 경찰이. 네. 수사 못 해. 자 주지를 수사하려더니 자살해 버렸어. 참 사건 이게 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행 현장을 뭐 지켜봤던 몇몇 사람 신도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두 사람을 조사해야지 누군지 알지. 그렇지 누군지로. 그래서 뭐 이 처벌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묘하게 끝났어요. 죽은 사람만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청도 사찰 사망 아들 사망 사건인데 이게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엄마는 아들을 이제 출가시키려고 데려간 것 같은데 예, 예. 아들은 이제 시험 공부한다는 생각 뭐 겸사겸사해서 절로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동상이몽이네 일단 이거. 예. 또 아들이 이제 10일도 들어가자마자 10일도 되지 않아서 뭐 보살님들 방에 댕기면서 자유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속옷에 정액을 묻혀놨다고 이렇게 재판인 과정에서 엄마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주지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기 아들 말보다 주지 얘기를 액면 그대로 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때린 거예요. 그리고 허위 진술서를 저 작성했잖아요.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썼는데 그 허위 진술서 내용 보면 가관입니다. 다섯 차례 썼잖아요. 네. 뭐 거기에 별 얘기 다 나와요. 뭐 보살님 방에 가서 자유행위하고 보살님들 속옷에다가 정액 묻혀놨다는 얘기. 뭐 심지어는 어머니를 상대로 성욕을 해소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이고, 나는 그 밖에 있을 때 한 200여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이거 불러준 대로 쓴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 자발적으로 네. 썼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주지가 어떤 형태로 아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서 이걸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있으니까 엄마 눈 돌아버린 거예요. 주지 말만 믿는 엄마는. 그래갖고 무릎 꿇려놓고 2167대를 때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주지가 그 집에 나가라고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데리고 못 있겠다고. 그러니까 나가면 큰일 나겠는 거야. 주지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내가 혼내줄 테니까 절에 머물게만 해 주십시오 하고 두들겨 팬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200여 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했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주, 저 실제로 어디에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여관에서 뭐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200여 회의 그 성매매 관련된 거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에 그 나와 있는 성매매 장소 여관 어디 또 그 인근의 주민 누구도 이런 아들 본 적도 없대요. 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허위로 쓴 200여 회의 성매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 지인들도 조사를 경찰이 다 해보니까 걔는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니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100% 이거 누가 쓰라고 그랬어 적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아들이 공무원 시험은 떨어졌지만 평상시 알바 뭐 했냐면 택배 상하차 얼마나 착해 올 내리는 어려운. 거 하면서 알바하면서 공부하던 아주 착하고 순수하던 이 청년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고요. 그리고 애가 너무 착하대요 이 아들이. 엄마가 저 매질을 하면 꼼짝도 안 하고 맞을 사람이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이 순한 사람이다.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목숨 단축한 거예요. 예. 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의혹을 언론에서 추적하는 과정에 사망한 아들과 거의 흡사한 피해를 입은 그 절에서 네네. 그 청년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어요. 아,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 비슷한 케이스가. 그 청년 같은 경우는 누나하고 한 8일 동안 이 사찰에 고등학교 2학년 때래요. 고2 때. 그 있을 때 주지가 그 자주 신도들을 폭행하는 거 봤고 그리고 갑자기 저 잡아가지고 너 누나 저 속옷으로 욕구 해소하지. 아이고. 그렇죠. 버릇인가 봐 이 주지가. 예, 예. 어, 너 누나한테 사정한 적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추궁하고 부인하면 때리고 이러는 바람에 했다고 자술서를 쓴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뭐 인터뷰에 근처 카페에서 이 주지를 철석같이 밑은 아버지가 불러주는 대로 적었대요. 아버지가 또. 예. 그런 거가 있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로 봐서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아들하고. 그 절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예,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하고 이번 사망 사건에 아, 이거 사망한 엄마, 아들의 엄마 요 주지를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청년 아버지하고 이 사건 저 엄마하고 넘어간다 근데. 주지한테 거의 넘어간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저 사찰이 도대체 어떤 데인가 하고 조사해 보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 아닙니다. 유사 조계종 이름의 어느 종단 소속 사찰입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그 다른 종파 같아요. 예, 조계종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아는 조계종 아닌 사찰 아니더라고요. 많아요. 많아요. 아, 여기도 예. 그렇대요. 아들은 어머니와 이 주지의 관계를 좀 의심을 했답니다. 아, 아들이. 아들이. 예. 그러면서 우리 엄마하고 바람 피우지. 이거 내 외부에 알릴 거야. 7월경에 아마 이제 의심을 시작했고 외부에 이제 말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그럼 내가 8월 하순이면 내 집에 가갖고 완전히 터트려 버릴 거야. 뭐 이런 내용 등등을 막 친구들하고 주고받고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엄마 봤구나.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아들이 사찰 남자 신도한테 엄청 두들겨 맞아서 다리하고 팔 다친 게 있는 걸 봐서는 고즈음에 네, 그런 네, 말을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보내지도 못하고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 같고 검찰은 이제 어머니를 살인죄로 기소한 이유는 괘씸하게 본 겁니다. 그렇죠. 친어머니가 범행의 원인을 아들한테 전가하고 아들이 무슨 그 보살님 방에 들어가고 뭐 이거 이 되지도 않는 얘기 성매매를 했느니 허위진술서 이거 가지고 자기 자식을 막 자꾸 나쁜 사람으로 나쁜 아들을 몰고 그러니까 아들을 아들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엄마가 네.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죽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 뜻이기도 하고 유추하면 적개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네. 적개심이 그렇죠. 네. 그래서 친엄마가 범행 원인을 아들한테 전가하는 걸 보고 검찰은 이거 살인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엄마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감정하고 분노 조절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네, 마구 두들기. 아무 그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심하게 때린 이유는 주지하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작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예. 보기도 하고. 예, 예. 아들은 엄마 말을 듣고 이제 사찰에 간 거 맞아요. 사회에 있으면 뭐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네. 맞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엄마는 일찍 20살경에 낳잖아요 아들을. 엄청 아들을 아꼈다고 그래요. 아들을 엄청 아꼈대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이렇게 아들이 죽을 정도로 때렸으니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엄마는 왜 그렇게 그 죽을지도 모를 만큼 2167대를 때렸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그 기절한 것도 당신이 봤지 않냐 그랬더니 네. 쇼하는 줄 알았다. 에이,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진짜 안 된 얘기만 하네. 주지 저 자살하면서 동영상 올린 거 보면요. 그 아들의 죽음하고 나하고는 저라고는 아무 상관 없는데 검찰을 경찰이 사생활까지 건드린다면서 억울하다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아. GTV에. 그리고 이제 그 주지 아내도 조사했는데 주지 아내가 아 뭐 나체 종교 의식한다고 아들이 네.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스님이 뭐 아내가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 난 절에 살으니까 남편이잖냐 나는 부인이고 근데 우리가 저 부부 관계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불 끄고는 못 한다. 촛불 켜고 한다. 그럼 촛불을 켜고 성관계라면 밖에 다 빛이 사찰에 전체가 깜깜한데. 그건 사생활 아니냐. 왜 그걸 뭐 나체 무슨 의식인 걸로 이렇게 몰아가느냐. 주지 부인이 그렇게 이제. 그 아들이 안 본 걸 얘기를 했을까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밝히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또 안타까운 거는 이 엄마라는 분이 아들이 이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그 상태에서도 주지하고 주지 아내를 두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할 때 그 내용 보니까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그거 나오더만요. 아니 선생님들 말이에요. 절이 사람 죽이는 데예요. 절이. 아들 죽여서 엄마가 득볼 게 뭐고 절이 득볼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인터뷰 나와요. 이게. 사명적 범죄. 엄마는 예, 이거 사명적 범죄 전형이네. 어유 골치 아파요. 이게 자식을 죽인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안 되는 게 이거는 어? 이게 말이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게 저 청도 사찰 사망 사건은 굉장히 그 우리 사회에 그 파장을 줬던 충격을 줬던 그런 근데 사건입니다. 이 젊은 분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합격했으면 좋은 일 많이 했을 사람인데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너무 황망해가지고 36살에 혈기왕성한 예, 청년이 예. 아무리 엄마가 그 훈육을 한다고 해서 엄마가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누가 엄마가 때려도 맞지도 않지만 근데 그도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두들기 편다면 자기 안위를 위해서라도 빠져나갈 수 있어야죠. 자기 방어만 못할 능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종교라는 걸 보면서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억울한 죽음이 정당화됩니까?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내 믿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파괴해도 되나요? 그게? 아유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종교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네.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까? 영혼을 파괴하는 거지? 이거는 정말 뭔가 잘못됐다. 어쨌든 이런 좀 비극이네요. 주지 스님이라면은 극단역성이 끝났고 엄마는 장기형 가고 네. 아들은 불교의 계기 되고 아이고 뭐야 이거 이 36살의 짧은 생을 아들은 아무것도 살고 갔죠. 아무것도 못해보고 네, 열심히 살려고 엄마에 의해서 그것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 의해서 맞아서 이게 속발성 쇼크 좌멸 증후군에 이를 정도까지 갔다면요 이 아들 진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사망 네. 이 불과 36살의 삶을 그냥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매질에 의해서 마감해버린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아우 답답하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제가 화딱지근하는 거는요 하필이면 코로나가 그 있어가지고 교도소로 수감 조치된 이 어머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주지를 좀 조사하려고 그랬더니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판단할 때는 절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었던 절이라면 이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완전히 방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주지 하나가 사망함으로써 그 절은 유지가 돼버린 거예요. 조직은 그대로 있을 만약에 거 아니에요. 그 절에 지금 이 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상한 형태의 그 말이 안 되는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이 사건을 기회로 해서 완전히 뒤집어 까질 판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엄마가 코로나 시절이라 조사 못하고 주지를 조사하니까 자살해버리고 이 바람에 절은 보존된 거예요. 온전히. 네. 그래서 아유.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청도에 있는 이 사찰에서 이 아들이 얘기했던 그 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아유 말도 안 돼. 그럼 큰일 나요.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 안 돼요. 종교하는 데도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청도 뭐예요, 사찰 이거. 아들 그 사망 사건인데 꽃도 못 펴보고 죽었잖아. 예, 이게 안타까운 그런 아마 그 동영상 나가면 우리 구독자님들 충격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하네요. 오늘 뭐 중요 사건으로 좀 제가 선정한 거는 청도 사찰 사망 사건. 한번 종교라는 개념, 부모와 자식이라는 개념, 네.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 한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쁜 믿음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네요. 네. 예, 오늘 중요 사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